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급히 우리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정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했던 국회의원 김배욱입니다. 네, 제 오른쪽에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윤관석 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병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성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법에 나와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오늘 또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명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무위원들은 그의 분노를 담아서 오늘 입장문을 밝히겠습니다. 입장문은 윤관석 의원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했던 윤관석 의원입니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지지율 하락이 무엇보다 인사참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련한 중요한 인사들을 갖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발표를 강행하고 취임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했지만 어제는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참사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인사검증 실패, 절차를 무시한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나 자진 사퇴하기에 이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거듭되는 인사 실패를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식 징계가 없었다며 끝내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나 지나서 고르고 골라서 내놓은 후보자가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라니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폭락하고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압도한 데드크스로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 뜻보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뜻을 더 존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기대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자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장, 교육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된 네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산업은행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로 국회의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국회 원구성 지연을 핑계로 해서 정부 여당이 금융불안 상황을 이용한 벼랑끈 전술로 금융수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허무는 국정 독주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통행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 정문위원 일동